어느 순간부터 늘 저를 괴롭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쪽방촌에 살며 폐지를 줍는 할머니, 취업 준비에 아르바이트에 하루 종일 지친 몸을 힘겹게 가누는 청년, 늘 경제 성장만 생각하던 제가 복지를 생각하고, 늘 자유 시장 경제만 생각하던 제가 국가와 사회 역할을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에서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얻고 뛸 수 있도록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승민 의원입니다. 저보고 뭐 상당히 금수저 출신 아니냐 이러는데 제가 전혀 안 그런 게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들어갈 때까지는 저는 전혀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고요. 아직도 약간 가는 기가 있는 게 그때 어릴 때 중이염을 알았는데 어머니가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갈 돈이 없어서 그때 집에 뭐 무슨 극장표가 한 장 있었나 봐요.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좀 장만하려고 그러시다가 경찰한테 잡혔는데 판사 부인이란 말을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하여튼 좀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 늘 좀 마음이 찡합니다. 예.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제가 옛날에 경제학자 시절에 97년, 98년, 99년에 겪었던 그 IMF 위기 그게 못지않게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서 IMF 위기 같은 게 안 오도록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정책으로 하든 통화정책으로 하든 국민 세금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하든 앞으로 2, 3년 동안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저는 일단 굉장히 급선무라고 보고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이란 말을 너무 쉽게 써서 그런데 진짜 과감하고 근본적인 그런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때가 이제 공천 탈락도 아니고 대선 패배도 아니고 지난 그 총선 공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너는 우리 당 정체성하고 안 맞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40대 초반에 여기 와서 제 이래 젊음과 이런 걸 다 바쳐서 보수 정당이 와가지고 보수 정당이 진짜 국민들한테 신뢰받고 사랑받는 그런 보수 정당을 만들고 싶었는데 저는 저만큼 당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의 정체성과 안 맞다 이러니까 굉장히 충격이었죠. 약간 타고난 성격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저보다 힘센 사람, 저보다 윗사람이 이렇게 못하고 이러면 꼭 제가 좀 되돌고 이런 성격이 좀 있었나 봅니다. 예, 그래, 그 뭐 성격 탓도 분명히 있고요. 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늘 제가 정치를 하기 전부터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절대 비굴하지 마라. 의협심을 가져라. 이 말씀을 늘 해주셨거든요. 정치에 온 지는 이제 17년째인데요.
정치 와서 참 이렇게 좀 정치가 체질이 안 맞아서 힘든 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정치를 하냐 그 질문을 늘 던지면서 정치라는 게 자기가 추구하는 뭔가 가치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꿈 그런 거 없으면 저는 이 체질이 안 맞는 정치 하루라도 못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뭐 살아왔습니다. 예. 보수는 지키는 건데요. 뭘 지킬 거냐. 저는 헌법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 안에 그동안 보수가 이야기하던 무슨 자유와 성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평등, 공정 이게 다 있습니다. 우리 헌법 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요. 민주공화국이나 공화란 말 안에 그 안에 진짜 으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늘 강조하는 정의, 정의라는 게 있고요. 우리 헌법 10조에는 기본권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정말 무거운 이야기를 해놨는데 모든 작은 것들 사고 일어나고 인권이 짓밟히고 차별이 있고 공정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헌법 1조와 10조가 늘 저 머릿속에 있으면서 그 원칙을 가지고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해 내는 그런 보수 그런 보수가 되면 국민들께서 다시 좀 쳐다보고 다시 조금씩 믿음을 주시지 않겠냐 그런 희망을 갖고 있죠. 광주하고 대구가 1인당 GRDP가 꼴찌에서 1등, 2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활발한 두 도시가 경제적으로는 뭐 거의 20년 가까이 꼴찌를 하고 있으니까 지방의 어떤 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 지역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공군 비행장이 K2 기지가 있는데 그게 250만 넘게 사는 대도시의 상당히 중간에 있어서 그게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뭐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그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인권의 문제라고 거기 가까이 살아보면 느끼게 됩니다. 이제 K2 기지를 인구가 좀 적은 외곽으로 옮기겠다 이 약속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 11년이 됐는데 그걸 이제 겨우 이제 법도 만들고 좀 지켜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드린 약속을 주민들은 드린 약속을 꼭 좀 지켜가는 그런 국회의원이 끝까지 좀 되고 싶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영국의 보수주의자 보수주의 원조라는 분이 에드먼트 버크인데요. 에드먼트 버크도 역사의 진보는 믿었고요. 그분도 개혁의 중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개혁은 이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는 자식의 심정으로 해야 된다. 그 이제 그 아버지 상처를 이제 아들이나 딸이 치료할 때 얼마나 이렇게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개혁을 해야 성공하는 개혁을 할 수 있다. 뭘 하든지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추구하는 가치, 예, 그걸 추구할 수 있으면, 예,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하고요. 계산, 두려움, 이런 것 없이 진짜 용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